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결국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를 네.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이제 손을 든 것인가? 네.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네. 상생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네. 부탁드릴게요. 뭐 그동안 카카오 워낙에 이제 전방이 압박을 시달렸잖아요.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네. 이 상생안을 내놓은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택시 업계와의 상생,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논란 사업 철수, 그리고 김범수 이사회장 개인회사인 KQ홀딩스도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KQ홀딩스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카카오 모빌리티였거든요. 네. 너무 단기간에 이 서비스 이용료를 확 올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와중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샀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가격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월 99,0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39,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수수료를 20%를 적용했었는데 이거를 0%에서 20%까지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게 뭐 꽃 배달 혹은 네. 간식, 샐러드 배달 이런 중개 서비스였는데 이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5년간 상생기금 3천억 원 마련하겠다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좀 접기로 했었습니다. 상생기금은 이런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택시기사들,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복지증신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KQ홀딩스, 이게 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고 사실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서 이 뭔가 이제 승계 작업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이 KQ홀딩스에서 김희정 부인과 자녀는 모두 퇴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정관에서 금융업 투자업 빼고 이제 미래 교육이라든가 뭐 인재 양성 같은 뭔가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는 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김범수 이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김범수 이장이 카카오 창업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게 CEO 100인 양성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본사와 계열사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마음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혁신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가 158개까지 늘었던 거고 네. 사실 카카오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업도 있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제 그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내비친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개를 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제 상생과 같은 이제 ESG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엿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일주일 만에 발표한 거니까 뭐 그래도 발빠르게 이 대처를 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 급락세는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 세부 상생 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0개 넘는 계열사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계획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생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 간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담았던 지금 상생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골목 상권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에 또 K-큐브 홀딩스의 목적을 변경을 하면서 그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카카오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의견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제 그래도 카카오가 거의 12만 원 선이 장중에는 깨지면서 네.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가 다행히 발표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 줄여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번 발표로 주가 진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주가를 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전에 이제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었죠. 뭐 계속 급락세였는데 상생안 내놓은 후에 뭐 낙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0.4% 하락한 12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규제 이슈가 처음 불거졌던 게 7일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6일 종가와 비교해보면 어제 종가는 한 20%가량 급락한 건데 막판에 뭐 낙폭 줄인 게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상생안 내면서 이런 규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사실 장중에 3% 넘게 밀렸다가 낙폭 회복해서 1.3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 그룹주도 보면 다른 계열사는 다 올랐어요. 보면 카카오뱅크는 8% 가까이 뛰었고 그래서 이제 7만 원 근처까지 갔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0.84% 상승했고 넵튠도 1.09%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저께 하루 동안에만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원 정도 날아갔거든요. 어제 이제 상당폭 회복을 했고 오늘 이제 주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한번 한쪽으로 수익 쏠리면 이제 너무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상생한 내면서 그런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진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항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그런 기사, 관련 기사들이 또 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규제 리스크의 시작 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한 축이 있다면 네. 이제 한 축에서는 카카오 페이가 그렇죠. 있었던 건데 카카오가 지분 55%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원래 이제 지난 8월에 상장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번 했고 그러면서는 한 차례 상장 일정이 연기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 이제 2분기 실적 마감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진 면도 있었는데. 공모가를 좀 낮춰서 다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원래 공모가가 6만 3천에서 9만 6천 원까지 범위를 제시를 했던 거를 뭐 6만 원에서 9만 원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보고서 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일자를 뭐 29일, 30일로 이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에 대한 규제 칼날 시작이었던 이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제동 이게 불거지면서 이제 연기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같은 곳이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거는 광고가 아니고 중개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KP 보험 서비스가 이 라이선스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를 해왔는데요. 라이선스를 자회사가 갖고 있다고 해도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금수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자동차 보험료 비교라든가 뭐 운전자 보험, 뭐 반려동물 보험, 해외 여행자 보험 이런 이제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제 카카오페이가 금감원 만나서 증권 신고서 정정 범위 그리고 상장 일정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금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장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보험이 이 카카오페이 매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면 이 공모가 이제 이 범위 자체도 그렇죠.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증권사들한테 제한율 선정을 이제 발송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시한을 일단 17일로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0월 달에 이제 주관사 선정을 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아마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어제 카카오가 발표를 했던 상생안과 관련을 해서 또 어떻게 주가 변동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한때 우리 시장을 이끌던 BBIG 관련주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 노출된 인터넷과 게임주들은 잠시 제쳐두고 바이오와 배터리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의 사업회사인 JW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진 암진단 지적 재산권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스웨덴의 상장 기업인 이뮤노비아가 최자감 조기 진단용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획득했는데요. 국내 제약사로서는 18번째 기술 수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업계에서는 췌장암 조기 진단 분야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된다면 췌장암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췌장암 진단 시장은 연평균 6.2% 성장해서 2026년쯤이면 4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이전의 거래 규모는 비공개입니다만 추측하기로는 그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JW 바이오사이언스가 폐혈증 조기 진단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성도 입증받으면서 글로벌 최외 진단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딴 성과를 내고 있는 JW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주사
종목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2세대 앞타머 발굴 플랫폼 기술로 세계 최초의 앞타머 기반의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앞타머란 DNA와 RNA로 구성돼서 표적 물질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일가락 핵산 물질입니다.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경쟁사로는 영국과 독일 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민감도가 훨씬 높고요. 특이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소량의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비용과 시간도 절감되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고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녹십자입니다. 유전자 세포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십자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합병으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탁 개발 생산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십자 셀의 대규모 제조시설과 제조 경험, 또 녹십자 랩셀의 공정기술이 더해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 인력도 글로벌 세포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이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혈액제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혈액 분액제제 품목 허가 신청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주가 추이까지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BBIG 가운데 지금 좀 출렁이고 있는 인터넷 관련주를 이제 대안으로 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카카오가 워낙에 많이 주가 폭의 하락이 네. 커서 그렇지 네이버도 동반 하락세를 네. 기록을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근심도 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매도 속에서 하락과 함께 키워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네.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볼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특성상 독점화가 되는 건 조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가속화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뭐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뭐 대부분 좀 겪었던 이제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미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좀 지적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자정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업 확장이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대신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제 동남아 이런 해외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선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골목상권 침해 이슈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한테 받는 판매 수수료가 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제 상생의 목적을 좀 이제 달성한 면이 있고요. 판매자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이버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오늘자 리포트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좀 억울하게 먹을 걸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하고 목표가 54만 원 유지를 했는데 반면에 카카오는 이제 택시 같이 다양한 사회에 이제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역 침해라든가 이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이 정서상 좀 거부감은 굉장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 카카오의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카카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지금 상생을 내놓고 당장 이제 투자 심리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해소되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실적 전망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올해 내년 보면 카카오보다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성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 올해 카카오 영업이 증가율 대충 컨센서스가 한 78%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11% 정도니까 이제 카카오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걸로 점쳐지고 있는 거죠.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도 카카오는 한 47%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 30%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영업 성장성에서는 카카오가 앞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는 네. 것에 증권가에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이슈는 좀 달랐지만요. 하나씩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 상장사가 보면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넵튠 이렇게 이제 내가 네 개 기업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우정산업본부가 이제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에 2.9%, 그러니까 1,368만 주 정도였는데 이거를 지난 2일에 블록딜로 이제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블록딜이니까 장내에서 매물로 출회된 건 아니고 이제 통으로 넘긴 건데 보통 우리가 블록딜을 해서 넘겼다 이러면 이제 판 쪽에서는 아 주가 고점이구나라고 판단했구나라는 네. 이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블록딜로 받아간 투자자들이 당시에 그날 이제 카카오뱅크의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악재를 적용해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상장 후에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이 공모 청약할 때 1개월 의무 보유 확약가 걸었던 기관 투자자 물량이 이제 해제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온 것도 있어서 수급상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장 초기 주가가 이제 9만 원 넘었다가 지금 이제 6만 3천 원대까지 갔는데 워낙 이제 카카오뱅크는 대출 규제 요새 이제 금융당국이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고 MSCI 지수 편입 같은 이제 수급 호재는 또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신중히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4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신작이죠.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그 효과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뭐 7만 2천 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오딘이 지금 거의 독주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6월 말에 출시가 된 다음에 7월 초부터 쭉 1위를 이제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고요. 또 이제 그 사이에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강력하게 경쟁적으로 좀 꼽혔었는데 이 불소 2는 사실 이제 출시가 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딘의 독주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졌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흥행 덕에 내년에는 매출액 1조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넵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32%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인데 뭐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그리고 뭐 캐주얼 게임 이런 게임들을 이제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이 최근에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플레이하드 인수했고요. 그 앞서서 올 들어서 이제 만몰식스라든가 프리티비지 뭐 이런 데도 인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쪽 조그만 게임 업체도 인수하면서 외형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라든가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뭐 거기다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와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 좀 흐름을 보자면 카카오에 대한 기류나 분위기, 그 온도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